비닐봉지를 덮고 잠들어 있는 달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주차 새벽에 들어온 도라지 묶음 작업 후에 10분 전에 잠이 들었다는데 새벽 5시 45분 첫 소매 손님의 부름에 단잠을 깨는 달인. 도라지가 한 판이 얼마예요? 네, 주셨어요. 오뚜기처럼 발떡 일어나는 달인. 눈에 잠이 가득. 하지만 또다시 손님 맞기가 한창이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만 더 힘을 주면은 덜 힘들고 저기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저기 좀 보면 아들로서는 좀 슬프고 아쉽고 눈물 나죠. 눈물 나요? 네. 특히 도라지 커머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공감하시고 생활력도 강하시고 다들 달인이세요. 또 6시나 7시에 또 들어가. 그래 또 샤워하고 또 저녁 먹고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또? 네, 내일. 그러니까 20몇 시간이야 그러고 보면. 20시간을 하나 봐. 20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4시간 주무시고? 네, 여기서 틈나는 대로 자는 거야. 나는 도라지 까기 달인이 아니고 잠 안 자는 달인이에요. 잠 안 자는 달인이에요? 네, 나는 잠 안 자기를 아주 그냥. 근데 한번 잠들었다면 24시간도 자는 사람. 자네. 기다리다 보니까. 무한 체력을 자랑하는 생활의 달인 제작팀. 그들도 달인과의 2박 3일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후 1시에 점심시간. 도라지 껍질 위에 조촐한 밥상 하나 올린 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만둣국 밥그릇에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 넣고 마구잡이로 비비는 달인. 아니 얼른 먹어야 돼. 일이 엄청나 지금 밀렸어. 밥이라도 여유있게 먹으면 좋으련만 추석 대목을 앞둔 요즘 밀려드는 주문량에 숨 넘어가듯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내는데 한 톨도 내버리면 안 돼. 한 톨도 내버리면 안 된다고. 밥 먹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소매 손님들을 맞이하기까지 아이고 바쁜 하루. 너무도 바쁘다. 가난을 벗어났으니까 가난할 때 와서 이제는 나름대로 근기를 갖고 사니까. 가난이 싫었어요? 아 가난 다시 그 세월 살아라면 못 살지. 어땠는데? 30년 30년 전이지. 30년 전이지. 라면 안에 90원 했으니까. 아. 가난하니까 이제 아들 하나고 병일이 큰아들 있는 거 우유고 작은 게 얼마짜리지 지금 700원 하는 거 그거 하나씩 먹이는 게 소원이야. 남의 애들은 다 먹이는데 이제 돌 지난 거고 우유 하나를 먹이지 못하니까 그걸 먹이기 위해서 도라지 깠던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힘을 발휘해온 달인. 그렇게 평생을 도라지와 함께 했지만 결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17꿈 많던 소녀, 부푼 희망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꾸던 그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떡두꺼비 같은 세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꽃 같은 치마 한번 못 입고 화장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굳은 살 겹겹이 박힌 손발이 말해주듯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달인의 도라지 인생. 힘들었던 시간을 이기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당신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서울의 한 작업실. 제작진의 음식 주문을 받고 영문도 모를 채 도착한 두 명의 배달원. 이쪽에. 이쪽 아들이야? 예. 예. 자, 잠깐만요. 일로 좀 와주세요. 예? 예. 두 분 다 최상화. 이 그림은 실제 화가가 그린 수묵화로 배달원에게 공개됐습니다. 7천만 원에 호가하는 수묵화거든요. 찢어주세요. 찢으라고 저희가요? 예. 이거는요? 5천만 원짜리인데? 진품, 가품이에요? 아니요, 진품이에요. 진품인데 이거 찢어버리라고요? 예. 그 찢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예.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안 물을게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제작진 믿고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두 명의 배달원.